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내의 마음에서부터 등각에 이르러야만 그 깨달음이 비로소 금강심 가운데에 첫 가내지를 얻게 되나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열두 가지를 호투로 겹으로 해야만 다양으로 묘각을 다하여 위없는 도를 이루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열에는 경유 얻은 여시 보살은 순행이 지하야 등각 각제 입교하나니 명이 등각이니라. 등각을 말합니다. 지금 열에는 경유를 가거든. 경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열에는 경유를 해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와중생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을 영유라고 말합니다. 영유를 하거든. 이와 같은 보살은 순행으로 이르러서 순행으로 간다. 영유 반대가 순류죠. 순행. 그러니까 보살은 상구보리 쪽으로 가는 것을 여기서는 순행이라고 하죠. 하와중생을 영유라고 말하고 다른 데서는 뭐 발류문 뭐 순류문 그다고는 다르죠. 귀신론의 발류문이라고 할 때는 도를 닦는 것이 발류문이고 순류문은 무명을 따르는 것을 순류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류는 하와중생이고 순행은 바로 이제 상구보리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말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보살은 순행. 부처님은 영유라고 하는 것은 역행이나 같은 말인데 하와중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보살은 순행을 순행이 바로 순류인데 상구보리 쪽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각제 입교 가나니 각의 본제 각의 실제라 해도 되고 궁자 실제 중도상 하는 실제나 본제나 같은 말이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이죠. 본각의 자리에 본각의 그 한계에 그 말이죠. 본각의 실제에 들어가 사귄다 그 말하는 것은 보살들은 도를 닦아서 본각의 자리에 합한다 말이죠. 합하는 것이 여기서 입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등각이라고 등각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칩집보살은 세속과 같이 동화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열애와 같은데 나아가는 그 역수는 열애와 다르다 말이죠.
열에는 역류를 해서 만물과 동화를 하는데, 도사는 술류를 해가지고 묘각자리, 그 본각자리에 들어가 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교라고 말한 거죠. 바로 해탈도 무관도이니까 해탈도 전 무관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무관도 등각보살이 해탈도를 해탈도하고 무관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입교라요. 입교라고 했죠. 입교가 바로 이거 수류해서 해탈도, 무관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해탈도를 얻기 전에 무관도라는 것을 간단 없이 도를 닦는 것이 무관도고 간단 없이 도를 닦아가지고 성불해버리면 해탈도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각제 입교라는 뜻이죠. 각제 입교란 말이 바로 무관도에서 해탈도를 얻으려고 닦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각은 본각이고 제는 실제, 실제라 하기도 하고 본제라도 하고 본제나 실제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본각의 실제라는 뜻이죠. 실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각제를 뜻하는 거죠. 본각 실제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에 합한다 말이에요. 교랑에서 같이 교류하는 거, 거기에 교통이 되는 거, 교접하는 거. 교접하는 것을 교라고 하죠. 등각과 부처님이 조금 달라요. 영락경에서는 분명히 달리 말했죠. 등각은 조적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가리키는 정렬의 실상. 등각은 조적한다. 조적이란 말은 정렬의 도를 정멸의 도를 반주하거든.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등각보살도 아직은 성불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등각은 조적을 한단 말이에요. 묘각은 부처님이죠. 묘각은 적조한다. 조적하고 적조하고 달라요. 글자만 바꿨지요. 묘각은 적조한다. 적이란 말은
정멸이거든. 정멸. 열반이 바로 정멸 아니오? 그 전에 적이상조란 말이 나왔죠? 적이상조. 열반에서 적이상조를 해요. 그게 적조란 말이죠. 정멸, 열반에서 고요한 그 상태에서 정멸한 그 자체에서 항상 비추는 게 요각이라요. 그래서 요각은 적조한다. 영락경에. 그래서 부처님하고 다른 차이점이 등각은 조적을 하고 요각은 적조를 하고 요게 달라요. 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구보리가 바로 조적이죠. 정멸한 그 고요한 진리를, 고요한 정멸 실상을, 열반짜리를 그걸 비추어서 자꾸 열반짜리를 밝히려고 해요. 명명덕을 한단 말이에요. 밝은 덕을 밝힌다고 말이에요. 그게 조적이고 부처님이 요각이거든요. 부처님은 성불을 다 해버렸잖아요. 다 했기 때문에 무간도에서 해탈도까지 다 성취해서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열애는 그대로 적조를 해요. 적조라는 것은 정멸 열반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항상 비춘단 말이에요. 적조가 원래 진리지요.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라. 육조단경에. 육조스님이 육조단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오? 원명 상적조거든. 무상 대열반이 위없는 최상 대열반짜리가 통굴고 받고 항상 적조하거나 범부가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는 유지사하고 열반을 죽는 것으로 알아. 죽는 게 열반인 줄 착각한단 말이오. 열반은 죽는 게 아닌데 죽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열반했다고 하죠. 스님들 죽으면 열반했다고 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것이 부처님 죽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구 이승이는 이승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문연각 소성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이야. 목지 무작하나니. 무작이라고 말해. 무작이라는 것은 아무 배가리가 없는 것, 아무 작용이 없는 것. 무작으로 지목을 해서 말한다. 목자는 지목한다, 지칭한다,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눈여겨 본다고 눈으로 가리킨다는, 지목한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목은 지목이라는 뜻이에요. 목은 지목한다. 눈으로 저거 보면서 저거라고 가리키는 것이 지목이죠. 지목하여 목지 무작이라고 말을 하나니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우들이나 이승들은 잘못 부상 대열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속 정속 괴라 모두가 정으로 개교한 바에 속한다. 소속이라는 속자요. 정은 중생대로 망상 분별, 분별의 사량 개교, 사량 개교에 속한다 말이에요.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모두란 말은 무작이라고 말을 하는 이성들이나 또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열반짜리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으로, 정은 사량 분별, 감정, 생각 정으로 개교하는 바에 모두 속함이라. 62가지 소견은 근본이 된다. 62가지 이견이라는 게 62견이 있죠. 108번에보다 더 세밀하게 말한 것이 62견이죠. 그 전에 육주단경에 했잖아요. 62견이 내가 바로 오음이다. 오음이 바로 나다. 내가 오음 속에 있다. 오음이 나한테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음에 대해서 나를 결부시키는 게 4, 5, 20이지 벌써 20이 되잖아요. 곱하면 오음에다가 내가 오음에 있다. 오음이 나 속에 있다. 내가 오음이다. 오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보는 아집에서 오음에 관한 그 소견을 내는 것이 다섯 석, 오음이 다섯이니까 네 석, 네 씩 이렇게 이제 하면은 4, 5, 20 아니. 20에다가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니까 2, 3만 6, 60이다가 단견, 상견, 그거 근본 그 소견. 단견, 상견을 보태니까 62이죠. 단견은 있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없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요. 단견 상견 그 전에 했잖아요. 잘 모르는가 봐. 이제 또 새삼 보는가. 단견 상견 죽은 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견이고 죽으면 그뿐이다 하는 것은 단견이고 단견 상견까지 이게 근본이지. 그래서 62이요. 오음에 대해서 내가 오음이다. 오음이 바로 나다. 오음이 나의 속에 있다. 내가 오음 속에 있다 해서 오음에 대해서 각각 세금, 수음, 상음 이렇게 하니까 전부 하니까 네씩, 네씩 하니까 4, 5, 20에다가 20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다 또 3세에다 20을 3세로 곱하니까 2, 3은 60에다가 상견, 단견 하니까 62견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적이상조를 지금 말한 거예요. 적이상조란 말이 육조단경에 원명 상적조라. 능엄경에도 나왔죠. 능엄경 본접번에 것이 이제 문수보살 개송에 이런 데다 써붙여놓은 개송이 저 있는데 능엄경 사구계로 해가지고 기억나요? 저쪽 그 주전 글씨도 나오는데 전국 광통달 적족 함오공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전국 광통달 적족 함오공이라는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니요?
전국 광통날. 영감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광통날. 적조 함어공이라. 영암경은 물질계까지 망락해가지고 적족함우경이라는 이런 말을 했죠. 전극 광통달하면 전극이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요? 전극이. 전극이라는 말이 뭐냐 그 말이요. 여다 배대를 해야 되지. 전극이 바로 적 아니요. 광통달이 바로 조고 적조 도리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적조는 바로 전극 광통달을 다시 그대로 밝힌 것이 적조라. 정해가 내나 그거 아니 이것이 바로 정이고 이건 바로 대가 되고 이게 바로 지도 되고 요 관도 되고 지관 정해가 내나 더 나아가면은 적조요. 마음자리 진공 요유. 진공이 바로 정극이고 요유가 광통달이죠. 불변 수연할 때 불변이 정극이고 적이고 수연이 광통달이죠. 조가 되죠. 불변 수연할 때. 그러니까 이 적조가 원래 본 진리지. 등각보살은 아직까지 원래 진리에 딱 합하지를 못해 조금 덜 합하거든. 본각 시각이 딱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라서 열에는 본각 시각이 합해가지고 본각 시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적조가 되어요. 그래서 영락경에서는 등각은 교적이고 묘각 부처님은 적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잘했죠. 그와 같이 영음경에서도 이제 열에는 역류하는데 보살은 순행을 해서 본각의 자리에 이제 합하려고 한다. 합한다 말. 그것은 등각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등각까지는 설명이 다 나왔죠. 비유컨대 등각은 배를 타고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캐려고 가는 사람이고 바다 따라서 바닷물 따라서 순류 가지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 순류 아니요. 부처님은 보물섬에 도달해서 여의주 보석을 보물을 많이 캐가지고 이제 바다 밖으로 나와버렸거든. 나왔으니까 영유안에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나와버렸어요. 그와 같은 거요. 아나나 간해심으로 붙어서 등각에 이르러야 이르러서 마쳐야 마쳐서 간해심이 맨 처음 요괴간에 3점차에서 요괴간에가 나오죠. 맨 처음 거기에 간해심으로 붙어서 등각보살까지 이 각은 비로소 금강침 중에 처음 간해지를 건나니라. 그러니까 처음 요게 간해지가 맨 처음이고 여기서 등각보살이 된 다음 그 등각의 경지에서 열애가 되기 전까지가 그때는 금강간해라고 해요. 간해가 둘이요. 요괴간에는 처음이죠. 처음 시발이죠. 지금은 이제 금강간에 이제
여기는 처음 시작이고 여기는 이제 간에로서는 마지막이죠. 종말이죠. 금강간에 둘 다 다 간에는 간에요. 말을 깐짝 간에요. 간에도 대단한 건데 조사 천문에서는 행편없이 봐버리죠. 간에로는 미릉 면생사라. 간에 가지고는 능히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저 부설거사에 나오죠. 차량 야식 커부부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커마하고 커마하다. 간해를 가지고는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성불해야 완전히 생사를 면하기 때문에. 마를 간자요. 말라버린 것은 요괴가 마른 것은 좋지 않아요. 요괴가 그냥 요괴의 축축한 그 생기가 없이 요괴 간고라고 해가지고 요괴 간해라고 그랬죠. 요괴가 말라버린 거. 풀이 죽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애욕이 없어져서 말라버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게 간해고 여기 이제 금강간에는 그 간해를 다시 딴 거예요. 요게 간해라는 그 명칭을 등각보살 거기서 또 금강간해라고 한 것은 간해라는 두 글자는 처음에서 따온 말이 다시 종말까지 뻗친 명칭이죠. 54위까지 전부 다 간해라고 하지요. 여기는 왜 간해라고 하냐면은 아직까지 열의 법류수하고 제대로 인접이 그저 교접이 못 됐기 때문에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말라버렸어. 법류수가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금강 간에는 열의 법류수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금강간에는 바로 그거요. 열의 법류수와 같이 교접하지 교접되지 못했으므로 금강간해라고 한다. 말라부르면 남자나 여자나 말라부르면 어린애도 못낳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늙어부르면 말라가지고 별 볼품이 없죠. 정액도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열의 법류수는 마른 것이 아니고 축축한 것 아니겠어요? 축축한 것은 좋은 기거든요. 모든 만물이 축축한 데서 발생이 가능하지 빼짝 말라버린 데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처음에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 천일생수에서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 전에 태도직진과 천부경 할 때 했었죠. 하늘이 먼저 맨 처음에 물을 내요. 축축한 거. 축축해야 뭐가 풀도 나고 나음도 나고 만물이 저 벌레들도 고원다습할 때 여름철에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밭이나 콩도 바짝 말라버리면 벌레가 안 생기는데 축축할 때 파치나 녹두나 말이지. 그런 데서 이제 벌레가 생기죠. 파치나 콩은 뭐겠어요? 오행 가운데. 예? 오행 가운데 무엇에 해당됩니까? 금이요. 화요. 수와 금목토에. 예,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잘 이렇게 머리가
잘안 떠오른가 보죠. 그 묘한 이치가 있죠. 중생이 뭐 변해가지고 몸을 바꿔서 영혼이 바뀌어서 인도환생하고 뭐 축생이 되고 하는 것은 그 내후 문제고 내생 문제고 지금 현생에도 그런 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수가 금목돼서 서로서로 번갈아서 탈바꿈하거든. 녹두나 팥 속에서 벌레가 생기면은 그것은 뭐냐 말이야. 벌레가 똥에서 생기고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내나 눈에 전생하는 법이죠. 녹아이면 토지요 뭐 그것은. 목토에 해당이 되죠. 저런 곡숙 같은 것은. 거기서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냥 벌거지에서 벌거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팥에서도 나오고 녹두에도 나오고 콩에도 나오고 곡숙에서도 나오거든. 그런데 건조해 부르면 안 나오는데 축축할 때 여름에 축축할 때 그게 생기거든. 천일생수 원리라. 축축 안 돼서 생겨요. 축축해야 묘가 생긴다는 뜻이죠. 열애의 법유수는 그렇게 윤택한 건데 윤택하지 못한 것을 건조하다고 해가지고 간해라고 해요.